셀루커스 왕조와 유대.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 아래 122년을 보낸 유대는 BC 2세기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다시 재개되면서 또다시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BC 223년 셀루커스의 왕 셀루커스 3세 소테르가 살해되자 그의 형제 안티오쿠스 3세는 20세의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알렉산더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정복 계획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셀루커스 왕자가 시작된 이래 가장 넓은 영토와 부를 가지게 되었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까지 자기 나라로 망명해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프톨레미 왕조를 이겨 유대를 빼앗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이러한 기류를 두고 유대가 재빨리 셀루커스 쪽으로 지지를 보내며 안티오쿠스 3세를 도와 유대에서 프톨레미 군대를 몰아냈습니다. 그러자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에 감동하여 유대를 통치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율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3년간 세금 감면의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도시와 성전 제거를 지원해 줄 것과 셀루커스의 유대인 포로들까지 석방해 줄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원로회의 의원들은 세금을 면제해 주기까지 했으며 유대인 공동체 내부의 자치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안티오쿠스 3세가 의도적으로 옛 페르시아 시대의 선례를 따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는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에서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연거푸 두 번이나 패하면서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BC 19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한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의 많은 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해군을 해체해야 했고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금 1만 5천 달란트를 물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액수는 고대에 징수된 배상금 가운데 손꼽힐 정도의 거액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에 배상금을 주기 위해 자기 나라 모든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헬리오도로스를 시켜 속국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3세 당시 셀루커스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라 곳곳에서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결국 안티오쿠스 3세는 BC 187년 수사에서 신전을 약탈한 뒤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죽자 셀루커스 4세가 왕이 되는데 그도 로마에 바쳐야 하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에서 또다시 심한 반대가 일어났고 오래지 않아 그도 곧 암살당하고 맙니다. BC 175년 셀루커스 4세의 동생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즉 신의 현년이라는 수식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자들은 그를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즉 미친놈 안티오쿠스라고 불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돈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야손이라는 사람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때까지 유대의 대제사장은 항상 아론의 후손이 맡아왔었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 사독 가문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지배하에서도 지켜졌던 전통이 사라지고 그때로부터 성직의 매매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교인에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야손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을 때 토비아드 가문의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직의 매매는 이후 계속되어져 AD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는 애굽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애굽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내 사정이 좋아지자 마침내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구를 건드리고 펠루시움을 공격하여 계략을 써서 애굽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어 멤피스로 진격하여 그곳을 함락시키고 알렉산드리아를 장악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에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로마의 밀사 포필리우스 레나스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애굽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변변한 싸움 한번 못해보고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힘에 밀려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C 169년 안티오쿠스 4세는 퇴각하면서 유대 땅을 거쳐야 했는데 로마에 대한 굴욕과 자신의 헬라주의와 정책에 대한 유대인의 반대가 전보다 더 심해진 것을 묶어 예루살렘에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 이전부터 유대인 가운데 헬라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의 부자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에 아크라라는 요새를 세워놓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강탈하고 불지르고 성전을 늑탈하고 율법서를 찢고 불사르고 많은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 또는 머리수에 부과되는 균일한 금액의 세금인 인두세와 제왕세 그리고 성전에 바치는 세금인 성전세와 같은 다양한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을 단번에 개종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멸절시켜버리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내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선포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 것과 어린 산의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 것 그리고 율법서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충성한다는 것은 셀루쿠스 왕조에 대한 불충을 의미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부모들의 아기를 죽여 부모들의 목에 죽은 아기를 두른 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는 BC 167년 10월 또는 12월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을 위해 제단과 우상을 세워놓고 돼지가 희생제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자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 반대하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자들은 대부분 하시딤 운동에 가담한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시딤은 히브리어로 자비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세속적이고 종교에 무관심한 동포들과 구분된 경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율법을 다시 탐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기로 작정한 새로운 의미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인 그들은 안티오쿠스 4세의 잔인한 종교 탄압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풀고 구원의 날을 내려주시도록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몰에서 시작해서 일몰로 끝나는 안식일을 일몰 몇 시간 전부터 안식에 들어가고 다음 일몰 몇 시간 이후까지 연장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시딤 운동에 참가한 자들은 안티오쿠스 4세의 칙령에 따라 무참하게 살해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1천여 명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딤들은 초기 몇 개월간은 안티오쿠스 4세의 탄압에 저항이나 보복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모데인의 한 원로 제사장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의 마카비 혁명입니다.